임진왜란의 승패를 가릴 정도로 아주 비장해 우리 조선 수군의 어떤 비밀 병기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있죠. 하나, 둘, 셋. 거북수. 네. 아우, 대답들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네. 저 사실 순간적으로 조금 망설였어요. 뭐라 그러려고 그러셨어요? 거북수. 만질까? 약간 이런 좀 네. 자신이 없어서. 거북선에 대한 퀴즈를 좀 낼까 하는데 또 퀴즈 하면 또 이 두 분들이 이렇게 막 저 시선 피하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두 분 안 괴롭히고 제가 특별히. 빠졌어요,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? 갑자기 이러시네. 예, 바로 긴장하고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, 잠깐만, 예. 거북선이 첫 출전한 해전, 알고 계세요? 글쎄, 잘 모르겠는데요. 아까 우리가 VCR에서 봤던 그 한산대첩. 아, 네. 거북선을 처음 만든 사람은? 그 이순신. 네. 장군이 하셨겠지만 누구한테 시켰겠죠. 아, 본인 직접 만든 거 아니고. 피하시는데 잠깐만. 아, 왜 딱 도망가 이게 뭐야. 우리 미모의 여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계세요. 우리 유근 씨께서 항상 이쪽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자, 거북선이 첫 출전한 해전은? 분위기 보니까 한산대첩 맞는 것 같은데요. 아, 거북선을 처음 만든 사람은? 이순신은 아닌 걸로. 아, 그래요? 아닌 것 같아요? 일단 던지겠습니다. 네. 자,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. 예, 이제 뭐 우리 한산도 해전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2차 출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천해전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이 활용이 되었습니다. 네, 그리고 거북선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이순신이다, 아니다? 네. 당연히 아니죠. 아, 그래요? 저는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순신인 줄 알고 있었고. 정말 아닌가요? 거북선은 그 조선 초기 태종대에 그 수군 강화 정책을 펴면서 이제 군선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만들고 한강에서 시험 운행을 했다라는 네. 기록이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. 이제 그 거북선하고 임진왜란 때 썼던 그 거북선하고는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별개의 것이고 그래서 창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. 아, 예. 아, 그렇군요. 그럼 설계도는 그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던 것이고 임진왜란 때 거북선은 판옥선을 기본으로 하고 판옥선 위에 개판을 덮은 구조이기 때문에 예, 뭐 판옥선하고 이렇게 사천배라고 예, 보시면 판옥선이라는 게 2배죠. 그렇죠. 예. 조선 수군의 주력선은 오른쪽에 보이는 판옥선입니다. 네. 판옥선은 명종 때 개발된 군선인데 갑판 위에다가 또 한갑판, 그러니까 상갑판을 놓고 그 상갑판 위에 장대를 세웠습니다. 판옥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키가 컸어요. 높았어요. 예. 그래서 일본 수군들이 그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전법이 상대방 배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벌이는 그런 전술인데 판옥선은 올라타기가 굉장히 어려웠죠. 아. 마찬가지로 거북선은 올라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칼 송곳. 예, 이거죠, 이거. 네, 그렇죠.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뭐 성도 그렇고 일본군들은 무엇이든 자꾸 기어오르려고 해요. 기어오르려고 하니까 이거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못 기어올라오고 촘촘하게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. 근데 지금 대단히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유례가 없을 만큼 우수한 전함이잖아요. 예. 근데 왜 이것을 전함, 뭐야, 주력선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? 그 거북선은 사실은 판옥선 위에 이렇게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투행위를 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고 협소한 그런 아, 문제점이 예.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북선의 어떤 주요 임무가 상대방 진영을 흐트러뜨리거나 이제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, 돌격선 역할을 했던 것이고 예. 나머지 그 상대방 진영이 흐트러졌을 때 이제 전투는 판옥선이 아, 주력선이었던 예. 것 예. 어떤 면에서 바다의 탱크 역할 비슷하게 그렇죠. 그렇죠. 돌격선이니까 예. 어쨌건 뭐 당시에 이 배에다가 포를 장전하겠다 예. 발상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거를 실제로 장전해서 사용했다. 기술력도 대단해 보여요. 네. 그럼 이 정도면 일본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못한 거죠? 조선의 수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총통, 화포 무기였다면은 일본은 그것이 그런 무기가 없었고요. 아,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 수준이 안 됐고 또 중요한 거는 판옥선은 화포의 그 반동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강한 함선 구조였는데 일본의 안택선이라든지 새끼분해 같은 경우에는 네. 그 약해서 배가 약해서 예, 예. 화포를 실지를 못했다.